안녕하세요, 곽토리예요. 오늘은 할로윈을 맞이하여 시체가 되어 슬픈 앨리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창백한 피부에 으스스한 인형처럼 연출을 해준 뿔고리 눈밑 치크와 우수수 흩날리는 글리터가 포인트인 메이크업이에요. 아이 메이크업과 립은 간단하게 다크톤으로 마무리해줬어요. 너무 고어하지 않지만 창백하고 다크한 연출에 글리터로 샤방샤방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토리스러운 할로윈 메이크업.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창백한 피부를 위해 하늘색 컬러 베이스를 사용해줄게요.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좀 건조해서 맹글맹글한 펄 베이스를 섞어서 똥퍼프로 얼굴 전체에 찹찹찹 해줄게요. 혼자 누래 보이는 목도 찹찹찹 해주고요. 다음은 파스텔 블루 섀도우를 베이스에 갈아 넣어서 스패출러로 잘 섞어서 반죽해준 다음 얼굴에 도포해서 똥퍼프로 또 찹찹찹 해줄게요. 베이스 단독으로는 생각보다 퍼렁한 얼굴이 되지 않아서 그냥 촉촉한 베이스를 깔아준 후 바로 가루 섞어 연성한 퍼렁이를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진한 퍼렁이를 올려주면 살짝 원래 피부랑 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데요. 연보라색 블러셔를 얼굴 전면 쪽에 톡톡톡 브러쉬로 올려주면 얼룩도 메꿔지고 연보라스러운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화장의 목표는 너무 무섭기보다는 살짝 귀염스러운 느낌이니까 다음은 치크 포인트를 시작해볼게요. 밑에 깔린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확 레드보다는 오렌지가 감도는 컬러부터 넓게 깔아줘 볼게요. 핑크가 감도는 톤은 피하는 편이 좀 더 음침해요. 애교살 아래 쏙 들어가는 부분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슬슬 경계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다크 부분을 스스스 뿔구리 브라운으로 채워줄게요. 총알 브러쉬로 경계 쪽을 잡아주고 스스스 펴서 연결해준 다음 넓은 부분은 둥근 브러쉬로 툭툭 얹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줘요. 외곽은 앞에 사용한 오렌지 밝은 톤으로 한 번 더 그라데이션 느낌을 강조해줄게요. 눈썹도 붉은 톤이 감도는 브라운으로 그려줄게요. 평소만큼 길게 빼주지만 살짝 억울하게 처지는 느낌의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꼬리의 꺾여나가는 부분과 눈 앞머리의 시옷자처럼 처지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스크류 브러쉬로 쓱쓱 빗어서 빈 곳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해줄게요. 후두두 퍼지는 둥근 브러쉬로 짙은 애쉬톤을 이용해 쉐딩을 넣어줄게요. 한층 창백해 보이겠죠? 코끝과 콧망울의 양옆도 스슥스슥 쉐딩을 넣어줘요. 미간은 크로스로 지나가듯 깊이감을 주면서 마무리해줄게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한톤 밝은 컬러로 진한 눈썹을 없애줄게요. 사용해준 펜슬 컬러보다 한톤 밝은 컬러를 이용해줄 때 더 잘 어우러져요. 눈두덩은 살짝 보랏빛이 감도는 진회색 펄 섀도우로 툭툭 얹듯이 외곽 부분은 얼룩처럼 툭툭 연출해주고 아이라인에 가까운 부분은 색이 잘 배어들게 문질문질 해주세요. 눈 앞쪽까지 감싸듯 보이도록 메꿔주는 게 포인트. 허전한 언더엔 뿔고리 아이라이너로 눈꼬리와 눈 앞머리를 살짝 채워서 으스스한 느낌을 주고 블랙 붓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눈의 절반쯤부터 채워서 처지듯 눈 모양을 따라서 눈꼬리를 연장해줄게요. 속눈썹을 길게 연장했더니 아이라인 그릴 때 눈꼬리 쪽이 잘 안 보여요. 으앙. 눈이 좀 억울한 듯 선명해졌죠? 길이도 길고 옅은 컬러로 속눈썹을 연장해줬더니 좀 뭉치듯이 뾰족뾰족하게 연출해줘야 털액이 안 갖고 훨씬 예뻐지더라고요. 지그재그로 눈썹을 비벼서 뭉쳐줬어요. 짜잔! 예쁘게 잘 뭉쳐졌죠? 다음은 턱 쉐딩! 볼이 움푹 들어간 느낌으로 연출해줄 건데요. 너무 가로로 광대를 부각시키듯이 푹 꺼지면은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니까 살짝 경사를 낮춰줘서 턱이 갸름해 보이는 정도로만 라인을 잡아준 다음 아래쪽을 스스스 그라데이션으로 펴주면서 채워줘요. 맹글맹글 다크 버건디 톤의 립스틱을 입술이 위아래로 통통해 보이도록 발라줄게요.
입술을 위아래로 오버립 해주듯 채워서 통통하게. 안쪽은 브라우니 감도는 피딱지 버건디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줘봤는데 너무 귀여운 입술인 듯해서 실패. 다시 지우고 이번엔 피딱지 립 틴트부터 먼저 입술 중앙부터 퍼지게 발라준 후 쉐딩을 해준 애쉬 컬러로 입꼬리를 스슥스슥 음영을 넣어줘봤어요. 으스스하긴 한데 뭔가 천여귀신 같아서 실패. 마지막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준 블랙 리퀴드 라이너로 입술 안쪽을 스슥스슥 껌디 입술을 만들어줘봤는데 리퀴드 라인으로 블랙 포인트를 준 안쪽부터 틴트를 덧발라 잘 엮어줬어요. 약간 요쪽 음침함이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언더 앞뒤의 뿔그리 라인 사이에 눈이 살짝 처져 보이도록 화이트 아이라이너를 이어주고요. 아이래쉬 글루를 이용해서 깜장 하트를 붙여줄게요. 반대편은 뒤집어서 붙여줘봤어요. 하트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메이크업 픽서를 소중한 속눈썹을 가리고 뿌려준 다음 주섬주섬 후다닥 마르기 전에 글리터 가루와 칩이 같이 들어있는 우수수한 글리터를 브러쉬에 묻혀서 후드리찹찹 눈밑치크 위에 올려줄게요. 후루루루 눈물이 흩날리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픽서로 고정해주면서 반대편도 살짝 적셔서 글리터를 한 번 더 후드리찹찹. 주섬주섬 누렁이한 팔도 베이스를 발라서 창백하게 만들어주면 짠! 완성! 으슥으슥 다크한 메이크업에 글리터를 흩뿌린 창백한 앨리스 메이크업이에요. 사실 제가 앨리스를 선택한 이유는 려리님이 팀버튼 앨리스 영화에 나오는 애벌레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은 할로윈 맞이 려리의 변신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뿅!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